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주택임대차 계약을 2년간 계약해놓고 임차인 사정으로 1년 만에 나가는 경우,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보수를 보통 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중개보수라고 치면 이 중개보수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택인지를 적으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분양권 포함, 이렇게 해당 중개사무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인지 16개 시도를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인지, 교환인지, 전세 임대차인지 월세 임대차인지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억을 적어 보니까 8억에 대해서 협의된 보수가 몇 퍼센트 협의를 할 수가 있죠?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깎는 것만 가능하고 초과해서 받는 건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 물건들도 정가제인데 우리 중개보수는 깎는 것만 가능하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보수를 적을 수 있고요. 만약에 협의 보수 요율을 입력하지 않거나 상한 요율보다 높으면 상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고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0.5%입니다. 거래 금액은 8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할 줄 몰라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중개보수라고 치면 자동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인데요. 2년 계약해놓고 중간에 1년 만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가 했는데 중개보수는 항상 거래 당사자가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지금 현재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 되고 세입자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거래 관행들은 거의 세입자들이 내고 있죠? 그러면 세입자가 못 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2년간 계약을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나가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은 남은 1년간 월세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는 남은 1년간 월세를 안 받는 대신에 현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약으로 집주인이라면 2년 계약 기간 다못 채우고 나갈 때에는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때 집주인이 내야 되는 중개보수를 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특약을 적으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됩니다. 주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그것을 안 받고 현실적으로는 중개보수만 현 세입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무조건 여기 보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법률상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중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므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집주인이 내야 되지만 집주인이 남은 기간 월세를 안 받는 대신에 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고요. 분양대행 수수료, 보통 우리 MGM이라고 하죠. 이 분양대행 수수료도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컨설팅 수수료, 이런 것들도 컨설팅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보수를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중개업은. 따라서 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의뢰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물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위반했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래금액의 20%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한 건당 최대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인 경우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해야 된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의뢰인 요청이 없어서 발행 안 했다 해도 가산세 20%를 부담해야 되고요. 포상금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년 계약을 체결해놓고 계약을 다 못 채우고 나갔을 때 현 세입자가 보통은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는데 판례는 항상 임대인, 거래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된다. 그 대신에 임대인은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대신 안 받고 현 세입자에게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부담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